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일어나. 일어나. 61번 타고나. 타고나. 지하철을 타고나. 타고나. 가게로 가 달려와. 가게로 가 달려와. 가게 문을 열고나. 열고나. 대학배터에도 우린 잘할 수 있지. 내 친구 루리, 너희들이 한번 얘기한 적 있어. 너는 왜 그렇게 말이 없는데? 왜 말이 없는지 내가 얘기했어. 저 새끼 원래 사가지가 없다. 그래서 내 친구들 동조하며 말을 했어. 야, 저 새끼 역시 연예인병 걸렸구나. 그래서 내 친구들에게 너에 대한 말을 다 설명했어. 이제 갈라졌다고. 야, 난 괜찮아. 형이 그렇게 말해도 어차피 난 내 친구들에게 대강이 형 어떤 사람이냐고 누가 당연히 미친놈이라고 하지. 원래 성격 되게 더럽고 거기 피자 가게 가려고. 아우, 거기 가지 마요. 차라리 맛있는 데 많으니까 맛있는 밥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지. 그러니까 형도 미안해 할 거 없어요. 어쩐지 사람들이 아마 네가 얼마나 그렇게 친구들을 뭐? 근데 너 친구 3명밖에 없잖아. 3명 안 온다고 이 가게가 망가지는 않아. 내가 생각하는 힙합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게 바로 내 생각. 힙합은 자유! 힙합은 자유야! 내 생각을 말하지!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그러니까 나도 자유롭게 내 생각을 뱉어볼게! 지 생각하고 뱉어. 뒷구멍에 때려박아 줄게! 힙합은 가사도 중요하지만 그 가사를 똑바로 전달하는 거 밑에 가사가 나고 있겠지만 난 이 가사가 필요 없어도 돼. 나 랩은 마치 나사가 풀린 듯 하지만 마치 이건 지구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랩이겠지. 마치 나사 항공우주센터. 나는 빛도 위를 부유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 집은 부유하지 못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물 위를 둥둥 부유. 난 거꾸로 하면 유부. 유부 초밥 맛있니? 지금 CJ에서 하는 쇼미더머니. 그렇게 머니 머니만 찾다가 니네 머니. 그러다가 머리 얘처럼 까진다 머리. 돈이 많니 마루마차 비트가 끝나니. 봤듯이 이거 랩 엘리웁 보여줄게. 지금부터 내가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 던져줄게. 쉬운 걸로 던져줄게. 단어는 벤츠. 벤츠 E클래스야. 야, 받아봐. 벤츠 E클래스. 거의 비트가 끝나가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거쳐. 나는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알잖아. 야, 니기 니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프리스타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해봤자 정말 게임만 해봤지. 네가 던져준 벤츠 E클래스. 내가 예전에 타던 E클래스. 너도 한번 타봤었지. E클래스. 그 옆에 태우고 내 여자친구와 함께 바람 가르며 날렸지. 뭔 소리야. 여자친구 없었잖아. 힙합은 진실을 말하는 거야. 어느 날인지 몰라. 알았어, 지금부터 정리하는 김에 진실을 말할게. 사실 네가 타봤던 이 클랩 사기당했어. 형이 탔던 이 클래스 나는 거기에 이끌렸어. 근데 형이 차가 그렇게 됐다니 참 안타깝네. 그렇게 항상 이렇게 사기만 당하고. 지금은 차가 없어도 그냥 저쪽 타고 가는데 시간이 우리를 다 돌려줄 거야. 차가 시간이 우리를 다
안아줄 거야. 야. 시간이 우리를 다 감싸줄 거야. 야. 예. 그래. 차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형을 보면서 나는 느꼈지. 내가 면허 없는 이유도 사실 형 때문이야. 돈이 있으면 뭐해. 난 면허가 없네. 난 사실 연어가 더 좋네. 네, 그러니까 난 잘 먹고 잘 살게. 우리에 대한 힙합의 생각. 자, 내가 면허가 없듯이 힙합에도 면허가 없지. 우린 전문 래퍼 아니지만 그냥 이 빛 위에서 놀지. 그게 너무나 즐겁지. 형 머릿속에 생각했어? 그러면 좀 받아줄래? 내가 이걸 꼭 눌러야 받을 수 있어. 알았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내가 얘기할게. 너는 면허가 없는 게 아니라 면허를 딸 수 없지. Why? 왜 없지? Why? 너는 면허가 있어도 차도 못 사지. 비트가 바뀌었지. 너는 차만 타면 바로 차버리지. 차버리지. 너는 차만 타면 바로 기절하지. 그래서 내가 옆에서 운전할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 내가 휘 무슨 운전주사. 아니 그럴 거면 마. 그럴 거면 차를 사줘. 빨리 100만 만들어서 나 편하게 살게. 야 그만 야. 그냥 빨리 너 성공해서 나 매니저나 시켜줘. 야 김민아 김민아 리셋 버튼 짜증나. 왜 맨날 나는 거야. 나도 걸린다고. 나도 고속도로에서 맨날 꾸벅꾸벅 우리 같이 가버릴 거야? 시작할 때 말했지. 대한민국 힙합 씬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지금까진 장난이었고 이제 보여줄게 우리의 더블 프리스타일. 요 더블 프리스타일. 똥을 바로 말했지만 말할 수 있지. 더블니까 말할 수 있지. 요 지금 우리가 와이퍼를 세스포가 붙어 있고 여기 바퀴도 없지. 바퀴 다른 자작도 바로 달려나지. 양쪽으로 더블리 많이 탔지. 우린 쌍둥이고 나도 뭔가 이어져 있지. 유전자가 변화되지. 그러면 와이자가 변지. 엄마는 둘이지만 아빠는 둘이지. 할아버지도 둘이지. 우리가 그까지 더블 프리스타일 보였으니까 이제 우리 피트는 멈춰줬으면 돼. 언제까지 보여줘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미스터 피피드의 이야기하지. 꼭 우리가 지워달라면 지워주기 이리라고. 야 매니아 야야야 역시 고